할렐루야 오늘은 요수와서 2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참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 여러가지 율법을 통해서 어,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어,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러한 경우, 어, 또 여러 가지 참, 어, 변명할 여지가 있는 그러한 경우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 이스라엘에서 그 열두 집화가 있는데 그 열두 집화 중간중간에 여섯 개의 성읍을 마련해서, 어, 그러한 자들이 도피할 수 있고 피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느 곳에 있든지 만약에 도피성을 찾는 사람들은 하루 길만 가면은 그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불과 두세 시간 가면 있을 수 있는 거고 일단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절대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그리고 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참, 언제까지 살수 있냐. 일단 나오면은 자기의 의지로 도피성을 떠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보복자가 와서 그를 끌어내거나 그를 해치질 못하게끔 법으로 딱 이렇게 보호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생 동안 그곳에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나오지를 못하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경우에서는 그 도피성 안에 사는 자들이 사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 상고해 볼때그 도피성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 우리의 피난처. 그 도피성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이르 미클라트란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르라는 것은 도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클라트란 그런 말은 피난처이며 안식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피난처의 성, 또한 안식의 성 이러한 성의 그 의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야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아닙니까? 죄인들이 피난처를 삼을 수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도피성과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야훼란 말그 말은 바로 a y w 어 -E y h w h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에서 보면 요트헤 w 와우헤드 이란 야훼의 단어를 압축해서 그네 가지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야외란 말의 그 이름의 철자의 뜻은 요드란 말은 손입니다. 헤드란 말은 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와우란 말은 못실 상대다. 못이다. 박는 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드란 말은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외란 말의 그원 철자의 뜻, 문자적인 뜻은 손을 보라, 못을 보라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못 박힌 손을 상징하고 있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정죄함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누구의 피난처입니까? 바로 죄인들의 피난처가 된다. 죄 있는 자들. 나는, 어, 고의적이지 않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우리의 조상 아담의 타락한 성품이 유전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직접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사망과 죽음,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그 굴레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원치 않았지만 나는 고의적이 않았지만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그 악한 성품, 타락한 성품, 마귀를 닮은 그 성품이 나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선이시요, 참 진리시요, 참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이 망고 불변의 진리로 우리는 깨닫게 되니까,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끔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삶 속에... 예수는 알지만 크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의 이름은 아, 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야 그분은 성자야 그분은 뭐 4대 성자 안에 들어가 석가모니 뭐 마호메드 뭐 공자 예수 4대 성자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인물이야 존경할 인물이야 예수란 이름은 알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피난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그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내삶 속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운데 대시되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구약 시대에 기록된 여섯 개의 도피 성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도피성의 그 이름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피난처로 예수님을 삼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모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시다. 모든 죄인들의 피난처가 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시고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대심을 나타낼 때 사탄의 역사는 물러가는 것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범접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매일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그 놀라운 은혜를 죽음의 사자가 애국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 속에 있을 때 단지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집은 유일하게 어린 양을 피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자 문 지방에 발랐을 때그 죽음의 사자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에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마귀의 미혹에 따라서 세상에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TV, 인터넷, 세상의 모든 문화,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홀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영혼의 탓을 지성소에 딱 받고, 구원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도피성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섯 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각 도시마다 그 예수님을 이 나타내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첫째는 게데스라고 하는 그런 성읍입니다. 게데스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감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얘기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절제하고 노력해서 내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뭐 고행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절제를 하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다른 종교에서 바라는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공자님도 그런 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내가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만에 육체 가운데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종교를 비방하거나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클리어 확실하게 되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한 적이 많았습니다. 20대 중반에 독일에서 공부 시작하면서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어 뭐, 태, 뭐 태어날 때부터 또여살의 영세도 받고 베드로라 고 하는 본명도 받고 어 그렇게 뭐 주일학교 선생까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삶인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담고 좀 성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은 거야. 그 유혹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알게 된 그러한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 내가 죄인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성에서 처해할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성지 순례라는 그, 그 독일에서 성지 순례 한번 가 봤는데 거기는 뭐 수도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묵고 이제 아침 새벽에 그뭐 어,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이죠. 새벽 미사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젊은 수도사들이 말이에요. 두 권을 다 쓰고 그 그레고리안 성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나오는데 야, 감동이 오는 까 너무나 성스럽고 너무나 거룩해. 제 마음속에 그냥 엄청난 야, 이게 천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감동에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청년들이 일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어,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려고 할까?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안 될까? 뭐 이러한 그 생각이 내 마음 속에 막 우러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나중에 또 보게 되면 또 부정적인 그러한 얘기도 또 많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스러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곳에 일어나는 까지 불미스러운 것들을 접하고 많은 실망을 또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아, 타락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성적인 타락, 어? 참 말할 수 없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떠한? 직책을 가지거나 어떠한 곳에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로구나. 거룩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어느 곳이 됐든지 뭐 수도원이 됐든지 병원이 됐든지 그것이 광야가 됐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거울 가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제가 감경,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탁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것은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가운데 오시도록 내가 영접했을 때에. 나도 모르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 내가 변화되더라, 이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아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햇빛,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모든 이파리, 모든 잔디, 모든 나무들이 다 흔들린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내가 변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겁니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됐다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갑작스런 성령의 강력한 조명이 성광처럼내 영혼에 비쳤을 때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 거룩함과 성결함이라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접할 때 많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어떠한 최면요법을 쓰거나 어떠한 명상요법을 쓰거나 어떠한 마인드 컨트롤을 쓰거나 뇌호흡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은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달걀 계란 속에 있는 그, 그 병아리가 이제 그 속에서 장성하여 이게 벽을 깨고 알을 그 깨고 달걀을 깨고 나올 때 새로운 신천지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가 경험하는 누에고치가 나방이 되어서 그냥 쫙 하늘을 나는 것처럼 놀라운 영적인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래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영적인 영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귀가 번쩍 띄어져 있다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케데스의 도피성에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과 성결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성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지대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깨가 되십니다. 우리의 지지대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산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 하면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목장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쁨으로 돌아와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어깨 위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목장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하금 이제는 영원히 안전한 폭우에 토피성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 은혜, 그 말씀, 세겜의 토피성, 어깨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가 메어져 있는 그 기쁨. 저는 어렸을 때, 제 딸이 독일에, 한국에 있다고 독일에 왔을 때, 그 사랑하는 딸을 어깨에 메고 관광하면서 막 뛰어가고, 또 섰다가 또 뛰어가고, 그러면 뭐 얼마나 좋아.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머리에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그게 바로 예수의 어깨 위에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아빠에게 안전하게 어깨 위에 올라타서 기쁘게 춤을 추며 노래하는 그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바로 세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세 번째 도피성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이란 말은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신성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교제보다도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걸 보고 unspeakable joy.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게 천상의 기쁨이에요. 신성한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하늘에 주시는 천상의 기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나지만 그 예수님과의 가까운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저는 그 본과 이제 국가고시를 바로 앞두고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의사고시를 앞두고 실습을 하면서 틈만 나면 듀슬드로프 의과대학 가운데 카펠레라고 하는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항상 출근할 때 기도하고 또 중간 점심 시간 때 와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그야말로 천국에 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과 접하면서 느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때 환상이 펼쳐지는 것이 많은 환자들이. 나를 향하여 저를 향하여 돌아옵니다. 뭐 붕대도 메고 쩔름 발이도 있고 배가 아파하고 어깨에 처져 있고 이러한 자들이 독터봐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 그러니까 눈에는 그냥 눈물이 촤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이제 의사가 바로되기 직전에 그러한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수십 년 의사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 상환을 하면서 치유지표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의학적으로 고침도 주고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그 고해와 그 아픔과 그 눌림과 공공함과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때 봤던 그 카펠레에서 작은 카펠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모습 환자들이 다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것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히포크라 선생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끝나면은. 아, 악수 한번 하고, 어, 이래 스튜디오 is b e n d e d 하고, 악수 한번 하고 끝이야. 뭐 이렇게 뭐 쓰고, 뭐, 뭐, 세러머니 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저는 예수 크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바로 상처받고, 소외되고, 병들었고, 눌려있고 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의사로서 그렇게 사역하셨다. 그 예수님을 만 분제 천만 분의 억만 분의 일이라도 담고자 그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많은 죽어가는 분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도 전하고 많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눌리면서 자유케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면서 천국의 안내자가 되기도 하였고, 오늘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하고 그저께 가서도, 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 일을 좀더 끝까지 더 하고 싶어. 내가 하는 데까지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것이 뭐 좋아서 뭐 인간적으로 뭐가 뭐 이렇게 좋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역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주님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 예수 크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나를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줬잖아.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찾아봤잖아. 위로했잖아. 내가 갇혀있을 때 너는 나를 신방하고 찾아봤잖아. 언제 예수님이 배고팠고 언제 예수님이 목말랐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그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터 무지 모르나? 내가 배고팠을 때 너는 먹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갇혔을 때 너는 나를 찾아보지 않고 외면했어. 언제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바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이 물음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이웃의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 맛,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이한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소외된 자를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도 5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공고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한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나의 다림줄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흑토 안에 일곱 번 달려난 순은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때에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도피성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현실에서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살지만은, 그러나 그 잠깐의 삶이 영원한 영겁의 삶을 결정하는 놀라운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토피성은 베셀입니다. 베셀은 요새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성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전이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루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피난처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번개가 치고, 이 내우, 응? 이렇게 벼락이 칠때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그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뭐 코로나 이전이죠. 휴가를, 여름 휴가를 맡아 일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뭐, 골프도 같이 하면서 여행도 하고. 그런데 그게 해안가에 그 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안가에서 그, 거기는 캐디 없이 막칠수 있으니까 뭐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비가 쏟아지면서 막네우가막 번쩍번쩍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거기에 모니터에 뭐 일본말로 쫙 나오는데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일본말을. 그런데 보니까 딱한 가지 글자가 나와 네우자가 나오고 피난. <laughs> 이게 딱 나오네. 그거 봐, 아 이거 피난하라고. 그러더니 사이렌이 또부는 거야. 여러분 그동 동지진 그 <laughs> 엄청난 그 해일이 왔잖아요. 네? 동일본 대지진. 혹시 그 해일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 겁이 덜컥 난 거야.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보이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그냥 그 나와서 그큰 나무 있, 있더니 저기 멀리서 일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여기로 오라고 말이야. 막 소리 지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급히 뛰어갔더니 거기가 팔각정 비슷한데 피해침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들어오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말이요 그렇게 환영을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아, 이게 안전한 곳이구나. 번개가 치고 내우가 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번쩍번쩍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후에서 안전한 피난처 속에서 우리가 오선도선 번개가 지나가기까지 아름다운 이야기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번개치는 세상, 이 우레가치는 세상 속에서 피할 곳이 없는 세상 속에서 유일한 피난처 가되시다 번개를 맞고 예수님이 친히 번개를 맞지만 그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세래 우리의 피난처신 예수요 시편 144편 2절에 번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번개와 내우가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 번개 맞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번개치는 피래침이 아래 있는 안전한 피난처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떠한 번개도 어떠한 세상의 나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피성의 이름은 라못입니다. 그 라못은 높이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높은 보좌에 가자, 기 옷자락에 있는 그곳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앉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응?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는, 에베소 2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미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과 바로 다 뚫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바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건 뚫려 있는 길이에요. 주님의 몸된 피난처가 있는 그곳은 하늘에 뚫려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라는 거 예배당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합치마에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이곳에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움직이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 모여서 각 지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는데 그 머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인데 우리도 같이 앉아 있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높임이라는 그 뜻을 가진 라못. 이라는 도피성에 사는 우리들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같이 일치가 될수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도피성되는 여섯 번째 곤란이라는 곳에 우리가 거하는 마지막 도피성이에요. 곤란은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분리돼. 분리돼. 거룩하게 성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청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말해요. 세상의 물속에 있지만, 바닷물이 짜지만, 물고기 속은 어, 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물고기는 비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비늘이 그 세상의 짠 바닷물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어서 물살을 거슬려서 거꾸로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우리의 영적인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심어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파도쳐도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본능적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날마다 전진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물살을 거슬립니다 세상의 모든 물결을 거슬려서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 중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연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짠물의 동안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비늘을 우리는 영적인 갑옷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터벌을 쓰고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마귀를 퇴적하고 이제는 우리 주 사령관 대신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오늘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쨌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은 우리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흑암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죽께로 돌아오는 이래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의뢰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도피성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난치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들어오면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피난처로 영접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뜻대로 세상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이요 내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주관하시고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질병 죄사함으로 우리의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 영혼한 죄 속에 우상생보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크리스도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짓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에는 가볍고 심구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로부터 배우라. 그리고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 주 예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